국토부가 발표한 광역교통망의 핵심은 교통속도를 높여 지역 간의 연계망을 구축하는 겁니다. 서울을 포함한 경기와 인천 등 대도시권 시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. 이를 위해 평균 70분을 넘는 대도시권 이동 시간을 최대 30분으로 단축하고자 광역급행철도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.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BC 노선과 신분당선 연장,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수도권 인구의 77%가 급행철도의 수혜 지역에 살게 됩니다. 이에 더해 광역철도의 급행 비율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여 도시 간 주요 거점 사이의 이동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겠습니다. 대중교통 운행 지역도 확대됩니다.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 지역을 확대하고 노선도 전면 개편합니다. 기존의 46%에 해당하는 수도권 대중교통 분담률을 50%대로 높이고 교통비 또한 30% 절감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급행철도와 광역버스 이용시간 단축을 위해 환승센터도 늘어납니다. 삼성역과 김포공항역 등 교통중심지에 환승센터를 건립해 환승시간을 30% 줄이는 겁니다. 이 밖에도 서울에서 양평, 세종시까지 제2순환고속도로를 오는 2022년 준공하는 등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데 경제성을 높이는 광역교통 추진 계획을 내놨습니다. TV로드 뉴스 강혜진입니다.